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최영 장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고려 말이죠. 이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제 홍건적은 붉은 두건을 쓰고 있는 도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족 반란군인데, 당시 이제 원나라 조정에 밀린 이 한족 반란군의 일부가 우리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1359년에 1차 침입이 있고요. 이때는 지금의 평양 서경에서 이제 이방실 장군이 격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1360년 겨울에 이 홍건적이 무려 10만 명의 홍건적이 우리 고려를 또다시 침공을 합니다. 이때 우리 고려는 피해가 막심했죠.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 부부는 저기 안동 복주까지 피난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최영과 이성계도 단단히 활약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공민왕이 즉위한 게 1351년이니까 나중에 조선이 개창된 1392년까지 약 40년 남짓이죠. 이 기간 동안 이 왜구의 침입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 4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왜구의 침입 횟수가 506회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2번 정도 왜구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왕 때는 얼마나 심하냐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왜구가 침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왜구의 침입이 심했습니다. 이 왜구가 주로 이제 노리는 데는 어디입니까? 세금, 조세를 모아놓는 창고가 지방 곳곳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창이라고 하죠. 이 조창을 습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운반선, 이 조운선이라고 하죠. 이런 걸 습격을 해갖고 이제 약탈을 한다든가. 나중에 이제 우리 고려 조정에서 제대로 못 막으니까 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이 왜구가 내륙까지 상륙을 해가지고 내륙의 마을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수도인 개경의 외곽까지 약탈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눈부신 활약을 한 장군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에요. 1376년에 홍산대첩이라고 하죠. 당시 이제 최영 장군의 나이가 61세인데 최영 장군은 홍산에서 지금의 공주 외곽이죠. 여기서 뭡니까? 이 왜구를 크게 물리치게 되죠. 자, 나중에 우왕 마지막 해 1388년입니다. 우왕이 누구냐면 이제 공민왕 아들이죠. 이때 15년 동안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뒤두르는 권세가가 누구냐면 이인임이라고 있습니다.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 이인임 일파를 이성계와 함께 축출한 게 최영 장군이죠. 그리고 왕권을 회복을 합니다. 이 최영 장군은 우왕의 장인이자 그 다음에 문화시중이 돼서 이제 고리 명실상부한 고리 최고 실력자가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자기네가 직할령으로 삼겠다고 우리 고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죠. 자, 당시 이제 최영 장군은 명예 요구를 거부하고 저기 몽골 초원으로 쫓겨간 원나라 세력과 연계해서 요동을 공격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요동 정벌군을 이끌고 출정을 했던 이성계, 조민수 등이 압록강 하구인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우왕과 최영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명백한 반란이죠. 자, 우리가 역사는 위화도 회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결국 최영은 모든 관직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이제 무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 말의 대표적인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활약한 구국의 영, 그 다음에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킨 충신, 바로 최영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